미시령 민자 터널을 주는 강원도 재정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강원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도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과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시령 민자 터널과 협약한 예측 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강원도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협약 기간인 2036년까지 앞으로 22년 동안 지급해야 할 재정만 5,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섣불리 민자를 유치했다 5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보전해줘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초 경실련과 김성근 도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는 한편 공익처분권 소송도 진행해 협약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시령 터널 측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보전해야 할 재정지원금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민자 사업에 지급하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MRG 문제를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서 보듯이 재정지원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후순위치 고열 문제도 곧 소송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원도가 강공 방침을 정한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